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 겁니다. 여기서는 객관적 지표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위에 부분에서는 사실은 객관적 지표로 드러나죠. 학업 능력이나 성적이 드러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와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교과 말고 비교과 부분이죠. 비교과 부분에서 잠재적 능력과 인성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경험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특히 여기서는 잠재적 능력과 그리고 또 인성입니다. 자, 이 학생은 사실은 공부를 해가는 과정도 좀 성취도 평가에서는 좀 느리고, 근데 본인의 그와 같은 방식이 좀 독특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꾸준히 해가는 방식이고, 생각 자체도 때로는 좀 기발한 부분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야? 잠재적 능력이라는 것은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과에 의해서 아주 뭐 실력이 출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러프 다이아몬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입시교육의 한계로 인해가지고서 그 부분 것의 성취도는 발휘해내지 못하지만은 대학 가서 진정으로 원하는, 특히 연대가 추구하는 그와 같은 창의성, 융합형, 다양성 부분 것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는 확 튈 거라는 이제 그런 부분 것의 능력을 갖춘 소유자라는 것을 밝혀주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추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반드시 경험적 사례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어떠한 활동이 있었길래, 심지어 그 부분이 단순한 학교 내에서의 교내 봉사 활동이든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이든 그건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부분이 성적화되지 않는 거,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 부분인데, 잠재적 능력과 인성은 사실은 이제 좀 결합되어 있는 요소가 좀 많습니다. 이 기초인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 기초인성을 갖춘 그와 같은 학생이 지금 현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만은 연대 UIC 가서 그 전공을 뭐 UD를 하든 하스의 TAD나 ASD를 하든 아니면은 ISSD를 하든 아니면은 이과생으로 ISD 융합과학공학부를 들어가든 어떤 그와 같은 연대의 계열에 들어가도 그 계열에 맞는 그와 같은 잠재적 능력과 또 잠재적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것에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제 직접 이제 동아리의 그 이 지도교사여서 우리 학생의 그와 같은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쭉 봤는데, 이 학생은 그 동아리 내에서 묵묵히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서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동아리의 위기가 왔거나 또는 동아리의 발표 내용이 빈약했었을 때 본인만의 그와 같은 문화적 배경을, 문화적 경험의 배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를 전체 앞에서 발표해가지고 그 동아리의 그와 같은 주된 태스크로 잡아갔고, 그 과정에서 지도교사로서 보고 느낀 점, 이것을 기술해주면 이 학생의 진정한 러프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사례를 통해서 입증되는 거니까 좋은 그와 같은 추천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